자동차를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열을 하고 조금 일 쓴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급하게 관계를 갖다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 걸로 고민을 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은 40대지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50대나 뭐 60대가 다 되어 가시는 분들도 다시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또 성관계가 있게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내원을 하시곤 합니다. 일단 원인은 첫 번째는 노화가 맞고요. 노화로 인해서 이제 골반이나 하복강으로 흐르는 혈류의 흐름이 적어지면서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이 노화가 됐는지 몸을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예전의 습성대로 이제 부부 관계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일반 정상적인 부부들도 20대나 30대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40대 이상이 되면 본인이 노화든지 인지를 못하고 예전처럼 똑같은 스타일의 그런 부부 관계를 가지시다 보면 약간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열을 하고 조금 일 쓴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동차도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 몸도 또 그런 상처가 생기고 또 나을만 한데 또 그렇게 또 시작이 되면 또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 처음에는 건조증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질염이라든지 이제 계속 통증이 또 생기면 이제 사람들에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이제 부부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불만이 또 생기게 되고 뭐 계속 순환이 되겠죠. 한국 남자들이 좀 급한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뭐 글로벌한 연애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도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하게 요즘에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일반화 시키기는 그렇지만 한국 남자들이 좀 성급한 경향이 많고 배우자나 파트너분을 좀 배려하면서 조금 달래가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성급하게 하시는 경우가 통증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혼자분들이 제일 얘기 많이 하시는 게 부부관계 너무 싫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고 나면 너무 아픈데, 안 그래도 염증이 있어서 조금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그렇게 부부관계를 좀 성급하게 진행을 하고 나면 더 쓰라리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악화되면은 성관계 시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화끈거림이라든지 간지러움이라든지 정말 그냥 질염 상태로 되는 거죠. 그게 초기에는 건조함이 뭐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평소에 잘 못 느끼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환자분들도 얘기 많이 하시는 게 러브젤. 네, 로브젤 같은 걸 제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분들이 뭐 거기에는 방부제도 들어있고 알코올류도 들어있고 이게 장기간 썼을 때는 더 질을 건조하게 만든다든지 가볍게 만든다든지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볍게는 몰라도 이게 장기간 사용할 때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러브젤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 가격대도 다양하고요. 근데 어떤 제형들은 발라보면 되게 제가 손등에 한번 발라봤거든요. 어떤 거는 되게 매끌매끌하면서 흡수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끈적끈적하게 피부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끈적끈적한 게 만약에 뭐 질 내부나 여기 피부에 닿아 있다면 안 좋은 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러브젤의 제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 파라벤유가 주로 보면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웬만하면 좀 적게 들어간 거, 그리고 알코올유가 들어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코올은 건조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더 따갑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안 들어간 거, 뭐 좋은 오일이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들 조금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본인 피부에 한번 발라보시고 흡수력이나 이런 거는 직접 경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복강에 있는 자궁이나 질로 일단 혈류가 많이 가게 되면 그 혈액 안에 호르몬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저희가 그래서 뭐 자온치료라든지 집에서 자육할 때 뭐 그런 약제를 조금 풀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하복강에 뭐 뜸이나 뭐 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조금 호전은 있으신 편이고 본인이 나이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요즘에는 외모는 정말 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 몸의 건강 상태는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부가 나이 들어감을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제 부부 관계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성급함을 줄이시고 본인의 아내분들도 나이가 들었음을 인지를 하시고요.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아시고 좀 더 약간 좀 배려 깊은 마음으로 관계를 좀 임하시는 게 좋고 대부분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얘기하시는 호소하시는 그 아내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우리 남편은 너무 급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알아주시고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